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GS25G에서 나온 꼬마 줄줄이 김밥이라는 제품인데요. 전자레인지에다 20초 되면 되는 제품이고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보통 이런 거 보통 뭐 그냥 뭐 꼬마 김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다 소스 뿌려 먹는 거 뭐 마약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뭐 광장시장 그런 데서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죠. 뭐 별건 없을 것 같은데. 자, 후레쉬 서버에서 나온 거고요. 영양 성분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. 되어 있구나. 자, 이쪽에 보시면 당류 1g, 나트륨 48%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, 자, 뜯어보시면, 짠짠짠짠짠, 젓가락 들어가 있고요. 자, 뜯어보시면, 자,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, 좀 차네요. 자, 전자레인지에 데워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데워갖고 왔는데요. 뭐, 뜨겁게 데우기보다 뭐, 살짝 맛난 거죠. 요런 김밥이네요. 저거, 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, 그냥 드시기보다는 떡볶이 국물에 딱 찍어서 드시면 맛있죠. 햄 뭐, 이렇게 들어가지고, 뭐, 단순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, 이쪽에 뭐, 야채도 조금 더 들어가 있네요. 어떻게 보면 좀 작아가지고, 일반 김밥보다 먹기 좀 편하죠, 이게. 뭐 비싼 게 뭐 충무김밥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뭐 마약김밥 이거 힘든데? 이렇게 2,000원 주고 먹기에는 뭐 떡볶이 국물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떡볶이를 사올까? 자, 뭐 꼬마김밥 해가지고요 집에서 뭐 떡볶이 드실 때면 꼭 유김밥 드셔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따가 국물 찍어 먹으면 참 맛있긴 하죠. 근데 이거보다는 또 분식점에서 파는 게 맛있긴 하죠. 자, 하여튼 그런 제품으로 2,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또 햄이 두 개야. 두 개야? 뭐 중간이 떴구나. 그냥 간편하게 드시기 좋은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든지 맛있든지 알아서 하시고요. 순수한데 한번 까보자. 네, 뭐 재료는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집에서만 말아서 싸서 먹어도 되겠네. 하여튼 맛있게 드시는 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찍고 말해야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